안녕하세요. 생따 비전 메이커 김일 교수입니다. 배움을 돈으로 바꾸는 기술, 생따 습관 챌린지 44일 차 배움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이천 미란다 호텔로 지필 여행 와 있습니다. 여기는 안흥지라는 곳이고요. 지금 옆에 공사 중이라 많이 시끄럽습니다. 그래도 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 봅니다. 오늘 배움의 가치는요. 첫째, 감사를 습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진실한 행동. 그리고 세 번째는 행동을 습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배움의 가치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결국 배웠으면 나누어주고 거기에서 감사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감사는요.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감사를 습관화하는 그런 습관화하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배웠으면 진심어린 행동을 해야 돼요. 우리가 배우고 그것을 제대로 그 가치를 나누지 못하고요. 배운 거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 배움에 그것을 나눠줄 때 진심어린 그런 배움을 나눠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행동을 습관화하는 거예요. 배우기만 하고 가지고만 있으면 그것이 정말로 남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 배운 것을 행동으로 나타냄으로 인해서 그것을 습관화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실행이 답이라고요. 왜 실행이 답이라고 해요?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배우고 나누고 실행하는, 진심을 담아서 실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배움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라는 내용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요, 감사의 습관을 가지고요. 두 번째는 진정한 그 마음으로 행동하고요. 세 번째는 행동을 습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운 것을 그 돈으로 바꾸기도 하고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고요.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이렇게 응원드립니다. 생따 비전 메이커 김일 교수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